매출 1위라고 합니다. 그래, 비주얼은 망했지만 그나마 얘기를 계속해요. 집착. 상당히 열대과일스러운 트로피칼? 안녕하세요. 에이스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구아바 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로 티 하나 하고 이제 뭐 따뜻한 거는 따뜻한 물만 부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제 아이스 티와 에이드와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처럼 먹는 이제 아이스크림에 또 요 티 베이스를 넣어서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음료를 할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 구아바 티를 할 때 그 예전에 그 김씨라는 가수 아세요?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그거 아세요? 거기에서 나왔을 때 아, 구아바는 망고랑 잘 어울리는구나. 이게 상당히 망고와 구아바의 조화가 좋아요. 근데 원래 구아바가 새콤달콤한 건데 히비스커스 티랑도 잘 어울려서 제가 처음에는 사실 이 구아바 베이스를 몇몇 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비스커스 티백을 따로 써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써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성비 쪽에서도 그렇고 보니까 이 구아바 히비스커스 티 베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용해 봤는데 이것도 상당히 맛있어요. 그 약간 달콤하긴 한데 새콤한 맛도 나면서 이제 이거를 적정하게 잘 섞어주면 잘 써주면 용량을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티 베이스를 써줄 거고 저는 이제 이 망고를 뭐 청을 쓰셔도 되고 베이스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아임요 거 이 망고 베이스를 쓸 건데 그 혹시 뭐 요거트 같은 거나 뭐 스무디 하실 때 망고 베이스 스무디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그거를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넣는 용량이 요 범용 소스 만약에 쓰시면은 그 스무디 같은 거 그걸로 한 펌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펌프에 뭐 15에서 20g이니까 그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 간단한 재료로 정말 맛있는 그리고 이제 이 티 음료가 구아바 티를 다루는 카페가 몇 있긴 해요. 근데 많진 않지만 그 구아바 이 티를 다루는 카페에서는 커피 종류 말고 이 티 종류 뭐 커피 안 들어간 종류에서는 단연 매출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시고 혹시 티 종류의 신메뉴 생각하고 계시면은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일단 제가 티랑 에이드는 용량도 같고 그 물이냐 탄산이냐만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빠르게 같이 동시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제가 티에는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사용했던 비정제 설탕을 써줄 거고 사실은 제가 이거보다 입자가 큰 다른 자라미라는 설탕을 쓰려고 했는데 그게 배송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일단 이걸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티, 여기다가 에이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티를 먼저 만들기 전에 이렇게 묻히는 게 있는 경우에는 이게 항상 제 첫 번째 순서죠. 그래서 이게 좀 새콤한 음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콤한 게 이제 마실 때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설탕을 묻혀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맛의 밸런스를 위해서 이렇게 묻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드에는 묻혀주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순서로 티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용 티 베이스를 30g 넣어주시고 물을 170g 네, 이렇게 정수물이랑 잘 저어서 일단 티 베이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준비해둔 컵에 요게 이제 티 컵이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항상 이런 거 할 때 베이스를 쭉 붓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맛이 그냥 밑에서 맨 밑에 너무 깔려 있으면은 맛을 볼 때
너무 달고 맛이 따로따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번에 섞기에는 또 우리가 원하는 그 그라데이션의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맛의 그라데이션을 위해서 제가 딸기라떼 할 때도 설명드렸고 이런 거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일단 제가 20g을 넣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먼저 들리셨나요?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니플잼이나 뭐 망고 베이스나 다 꾸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맨 밑에 깔려 있을 때는 잘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10g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10g을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할때 이런 소스 통에다가 부으면은 옆에다가 더 예쁘게 두를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쉽게 그냥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들어가면 지금 20g이 총 들어갔고, 네, 요 아이를 사이드 쪽에 잘 보이게 노란색이 잘 묻혀주시면 되고, 약간 제가 쓰는 베이스는 조금 더 꾸덕하고, 이게 스무디나 이런 데 쓰는 베이스는 조금 더 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감에 따라서 사용 방법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깬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고, 얘도 같이 만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탄산이랑 제가 이렇게 먼저 베이스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탄산을 휘저어버리면 거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베이스 말하다가 계속 넣네요. 어쩔 수 없이 베이스와 탄산을 따로 넣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정도. 얘는 기니까. 붙여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10g을. 넣어줍니다. 저는 여기다가 허브를 사용해줄 건데, 이 허브를 사용할 때, 말하다 집중하느라고 갑자기 말이 없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허브를 사용해 줄 건데, 자, 여기다가 로즈마리를 꽂아 줄 건데, 여기다 음료를 다 붓고 하게 되면 넘치기도 하지만 탄산 같은 경우에는 또 거품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먼저 미리 하나 꽂아 주고, 티에는 제가 타임을 넣어 줄 거예요. 타임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제, 얘는 TBS를 바로 부어주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베이스가 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0g의 히비스커스 티백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티 베이스를.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는 베이스, 이 물, 베이스에 정수물 섞은 거를 부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살짝 부족하면 얼음을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는 이제 탄산을 부을 건데, 탄산도 그 초정 탄산수 한캔 정도? 그 정도가 아마 양은 딱 맞을 거예요. 기포가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지 이제 정량이 들어갑니다. 탄산도 네, 170. 넣어주시면 되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내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더 올리고 싶다 음료의 높이를 그러면은 이제 얼음 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과일 베이스의 티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건자몽을 하나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허브나 뭐 이런 뭐 건자몽 이런 거 올려도, 허브 같은 경우에는 단가 생략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에이드와 티백은 일단 완성입니다. 요게 티, 이게 에이드. 같은 게 들어갔는데 색감이 확 다르죠. 섞어주고 안 섞어주고의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완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을 올려주는 거를 할 텐데, 제가 이 아이스크림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그람수를 정해두시잖아요. 그 그람수에 따라서 따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밀폐된 용기에다가 냉동을 시켜서 해주시면은 쓸때 이렇게 하나씩 딱딱 떼서 쓸 수가 있거든요. 저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용했는데, 사용하시는 아이스크림 있으면 그거 사용해 주셔도 되고, 뭐 그런 게 없으시다면은, 저는 뭐 조안나도 괜찮고, 투게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맛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저는 한 80g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는 지금 잔을 큰 거를 써가지고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분이 넣으실 때는 조금 더 작은 잔에 하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제가 아예 작은 잔에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10온즈 잔으로 가져왔고, 얘가 좀 크다 보니까, 옮기기 전에, 오늘 티 베이스를 먼저 부어줘야 돼요. 제가 일단 10온즈 잔으로 바꿨고, 여기다가 티 베이스를 15g 정도 부어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아이스크림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이스크림은 제가 또 따로 얼려놓은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퍼놓은 거를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망고 베이스를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토핑을 망고 베이스를 5g만 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섞어 드시는 거기 때문에 위에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허브를 올리고, 이것도 이렇게 허브를 올리고 자몽 꽂아주시면은 또확 다른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스푼이랑 같이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만들어 봤는데요. 이 아이스크림을 사용하시면 소프트 아이스크림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맛은 있는데, 제가 모양을 오늘 되게 못 만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그렇고, 제가 또 만들어 볼 때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감안하시고 맛으로 평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가지 먹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가 이 티에 설탕을 묻혀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맛있는 걸로 먼저 먹어볼게요. 이 묻히는 설탕 양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일단 히비스커스 이 구아바 티베이스가 새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설탕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망고와 함께 먹어보면 상당히 열대과일스러운 트로피칼 뭐 이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계절이 전환되면서 겨울에서 이제 봄이 되면 따뜻함을 느낄 때 이런 거 신메뉴로 하시면은 상큼하면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티를 다른 데는 망고를 넣고 뭐 하는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모르는 것은. 근데 이 구아바 티 자체의 매출은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루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아바? 어떤 맛이지? 상상이 안 가고 안 먹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뭐, 주스로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네, 그런 거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먹어보시면은, 구아바가 상당히 맛있었었구나, 라고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달달하면서도 새콤한 맛, 그리고 에이드는 제가, 탄산의 거품 때문에 이렇게 섞으면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티베이스를 따로 넣어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밑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제가 섞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트로피칼스러우면서 에이드가 너무 상큼해요. 너무 맛있어서 상큼한 에이드로 진짜 제격인 것 같고요. 새콤달콤하면서도 이제 상큼한 맛이 상당히 많이 나서 약간 파인애플스러운 맛이 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베이스가 제가 양도 똑같이 넣어줬고 뭐, 이 설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시지 않고 따로 먹어도 탄산과 이 정수물로서 맛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신기해요. 맛이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의 아이스크림. 제가 준비한 컵으로 하지를 못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제가 용량 보여드리려고 10인치 컵으로 바꾸다가, 조금은 모양이 우습지만 맛이 중요한 거니까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아래랑 막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지 맛이 있지만 또 망고랑도 한입 먹고 베이스랑도 한입 먹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스크림 자체가 달아서 살짝 이 아이스크림 비주얼은 망했지만 맛은 정말 좋아요. 제가 지금 이것도 먹고 제 지인도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했었거든요, 이 아이스크림이. 저만 먹어보지 않습니다. 다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 반응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너무 아이스크림이 빨리 녹아서도 그렇고, 핑계예요. 네, 변명합니다. 녹아서도 그렇고, 비주얼이 예쁘게 안 나왔지만, 뭐, 10인치 컵도 여기 넓은 거 쓰셔야 되고, 여기도 예쁘게 충분히 담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에 또 베이스를 넣는 걸 잊어가지고 아이스크림 넣었다가 또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아이스크림 넣고 이래서 비주얼이 예쁘게는 안 나왔지만 마음에 되게 걸리나 봐요. 얘기를 계속해요. 집착.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예쁘게 만들어서 하시면 되시고 뭐 10인치가 크면 8인치로 줄인 다음에 아이스크림 용량 더 줄이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아이스크림 자체가 달달하기 때문에 베이스를 적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는 진짜 완전히 고급 디저트 같은 맛이고요. 너무 퍼먹었죠? 어디에도 없는 이거는 메뉴가 될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아이스크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봄으로 넘어가면서 해도 여름이 되면서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아바 티를 해봤는데, 구아바와 히비스커스가 들어간 이제 구아바 티와 에이드,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해봤는데, 세 가지 다 맛이 다르고 같은 베이스로 느껴지는 그 상큼함, 달콤함, 새콤함도 다 각자 달라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 같은 베이스를 써도 이건 심지어 같은 용량이어도 이제 어떤 부가 재료가 들어가느냐, 뭐 물이냐, 탄산수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맛이 달라지니까 지금 이제 같은 베이스를 사용하시면서 메뉴를 세 가지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메리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티 베이스 요거 아니고 이제 뭐 따로 더 새콤하게 하고 싶으시면 구아바 베이스 따로 쓰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티 베이스를 써봤는데 맛이 정말 훌륭하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메뉴 해봤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